네. 다음은 본행사 위원장이신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보혜 스님의 대회사를 듣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너무 아름다운 경관에서 이렇게 또 행사를 하게 되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차가 우리 몸에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새삼도 깨닫게 되는 시절입니다. 오늘 허황우 헌달회가 저희들 행사의 주요 오늘 핵심인데요. 가야 역사로 보면 또 시조요. 차의 역사로 보면 저희들 대한민국의 다조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저의 선조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에서 허황우 헌달회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동행인들이 동행을 했습니다. 차인들, 또 문학인들, 또 예술인들, 그리고 음악인들 다 함께 이렇게 할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행사가 되어서 해마다 해마다 참 행복하고 즐겁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비대면으로 많은 사람이 같이 할수 없음이 너무 안타깝지만 또 다음 해에는 더 좋은 일들만 있어서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할수 있는 문화 행사를 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드립니다. 네. 이젠 그동안 부산 문화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수상자들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학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차성문학상을 부산여성문학인협회 김선아 이사장이 수상하겠습니다. 향기로운 문화동행 정영자 교수님께서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을 전달하겠습니다. 차성문학상 김선아. 위 사람은 덕 높은 인품으로 부산 문단의 발전과 문학의 발전을 위해 힘을 다하고 특히 부산 여성 문학인들에게 모범이 되었기에 이 상을 수여함. 2020년 11월 9일 2020 부산 기장국제 차문화축제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허은미. 네, 상금도 함께 수여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은 예술 문화로 공로가 있는 분께 드리는 수로 문학상을 부산시립 무용합창 무장단 예술 감독을 역임한 김영철 무용수님께 수상하겠습니다. 본회 김대철 고문님께서 상장과 상금 200만 원을 전달하겠습니다. 수로 문학상 김용철. 위 사람은 독창적인 예술 세계 구축과 한국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을 수여함. 2020년 11월 9일 2020 부산 기장 국제 차문화 축제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허은미. 자, 상금도 함께 수여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진 촬영, 네, 마쳤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허황옥 차인상을 시상하는 시간입니다. 허황옥 차인상에는 수구회 선화당 차행법회 홍성숙 원장이 받겠습니다.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보혜스님께서 상장과 상금 300만 원을 전달하겠습니다. 허황옥 차인상 홍성숙. 위 사람은 30년의 차 생활로 다진 마음으로 다선 일여의 정신으로 차인의 위상을 세우고 선차시연 지도로 많은 차인들을 배출시킨 공로가 커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2020년 11월 9일 2020 부산 기장 국제 차문화 축제 향기로운 문화동행 이사장 허은미. 네. 상금도 함께 수여하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꽃다발 증정을 읽겠습니다. 올라오셔서 증정하시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상식을 마치고 음악과 무용 그리고 시의 콜라보로 늦가을 오후를 축하 무대로 준비한 동행음악회가 있습니다. 잠시 준비하는 동안 15분간은 차 시음을 하시고요. 15분 후에 음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효정이었습니다.